자, 240번이에요. 240번 같은 경우도 주원 학생이 질문했던 거 이렇게 올려줘서 미안해요. fx라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ix 마이너스 6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. 자,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뭘 해야 된다? 항등식을 세워야 되겠죠? 항등식을 세워보면 x에 대한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을 뭘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니까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? rx라고 하자. 이때 r3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r3의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지. 어떻게 구할 수 있다? rx를 구체화시켜야 되겠죠? 어떻게 구체화시켜줘야 될까? 자, 가만 보니까 지금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어?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이 나와야 돼요? 1차식이 나와야 되겠죠? 그래서 요거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갖다가 구체화 시켜줘야 되죠. 물론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들 많이 훌륭하니까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x제곱 마이너스 1 몫은 q 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서 rx를 바로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 식수여도 괜찮아요. 단 rx를 뭐라고 두자? rx를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죠.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이때 rx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, 자 보세요. 요거 3차고 요거 2차고 요거 1차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화 시켰다고 해봐. 여기까지 우리 순서였으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. 문제를 풀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식을 세워보고 판단을 하시라 이거야. 자, 본다면 아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다? F1의 값 F1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? F1의 값은 0이 나와 A 나머지가 나와야 되겠죠? 나머지 F1의 값 F1의 값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?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?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? X 플러스 1 그냥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? 왜 F1을 갖다 거짓말 날라는지 나오기에서 나머지 정리를 뽑아내보자 이거야. 나머지 정리를 뽑아내보자. F1일 때 F-1일 때 각각의 뭐가 나와야 돼요? 그렇지. F1일 때의 값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? 1을 갖다 넣어버리면 여기까지는 제로가 되겠죠? 제로가 될 거니까 자 F1을 갖다 넣어봅시다. 1-3 플러스 4-6은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. 됐어요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를 갖다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보세요. 이렇게 식을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식을 써놓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? 연립방정식 성립하겠죠? 그러면 보면은 A 플러스 B라는 건 뭐 어떻게 나오죠? A 플러스 B라는 게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? 얘랑 얘랑 계산하면 5,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4.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?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나요? 마이너스 14. 자,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?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? 그럼 이 B가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10, 8 나옵니다. B값은 얼마? 마이너스 9가 나올 거죠. 여기서 A값은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9 이항시켜버리면 A값은 5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A값과 B값을 찾았다는 것은 나머지를 갖다가 더 구체화시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 A값은 어떻게 돼요? 5X 그 다음에 B값은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R3의 값은 얼마가 된다? 3만 넣으면 되겠죠? 15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? 6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. 됐어요?